맛있어? 맛있다 이거. 그래? 택배 언박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개가 있어요. 오. 이렇게. 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컵인데, 여기에 같이 티스트레이너처럼 요런 거름망 같은 게 들어있어서 컵으로도 쓸 수 있고 티도 내려 마실 수 있는 네, 그런 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뚜껑까지 한 세트. 저 약간 파괴왕이라 이거 죄다 유리 재질이어가지고 깨먹기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컵 디자인 좀 마음에 들어서 차보다는 커피를 많이 마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된 유리컵을 구매했습니다. 티 안 마실 거면 그냥 이렇게 빼서 이렇게 컵으로 네, 쓰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거 두 개 샀고 그리고 요거는 또 치타 거. 인터넷으로 좀 재밌는 걸 봐가지고 쇼피에 있나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잘 찾으면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아, 충전으로 좋겠네요. 이거는 이거는 불 들어오는 거 봐. 이거는 코브라 장난감이에요. 옆에 치타가 왔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야 이거 너무 무섭게 생겼다. 아까 치타가 얘 혀에 조금 관심이 보이더라고. 얘 혀에. 잘 잡는다. 잘 싸우. 후진도 해? 어? 아니 후진을 못해 얘가. 네. 한번. 자야 싸우자. 야옹이. 뒷걸음 치셨어 지금 졌어. 털 세운 거 봐. 아유 쫄탱이. 꼬리 아유 어떡하냐.
거 봐. 이거 괜찮은 걸까? 지타한테? 안 무서운가 본데? 그래? 도망가는 거 같으니까. 지타 우리 집에 뱀 들어왔어. 어, 자동모드인가 봐 이거. 어, 도망가. 도망가? 맨날 이렇게 아주 센 척을 다 하더니만. 오기는 오네 그래도. 그러니까 내 말이. 좀. 냄새 엄청 맡어. 어떡해. 나오자. 야, 얘네 이렇게 약한 애야, 스타야. 이건 가끔 해줘야. 그니까. 저희 오랜만에 그 와인 플래터 주문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어, 다 먹을 거 아니야. 맞아. 짜잔. 이거 6인 세트? 6인 세트인데 왜 이거 주문했냐면 여기에 6인 세트랑 2인 세트랑 30링깃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배송비가 20링깃이었나? 25. 그리고 이 플래터 자체는 2인이랑 6인이랑 30링깃밖에 차이 안 나서 그럼 우리 몰라 이거 그냥 많이 먹자는 거 아니야? 우리 많이 시켜가지고 뭐 이걸로 샌드위치 뭐 전복베르나 뭐 이런 거 샌드위치도 좀 해먹고 그냥 실컷 먹자 해가지고 6인 세트를 시켰더니 근데 처음에는 박스가 2인 세트랑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고 열어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는 플래터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와인 플래터 와인 플래터를 시켰기 때문에 와인이랑 먹도록 할게요. 어? 이번엔 근데 홍무스는 없네? 어? 없어? 어 홍무스 맛있었는데 이거 뭐? 이건 이게 프로슈토인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런 것 같다. 얘는 살라미 저건 이게... 매운 거니까. 나는 좀 알고 싶어가지고 마음을 그래서 이미지를 요청을 해서 그나마 포차 형식으로 한번 찍기도 해봤습니다. 딱이다. 너무 맛있어. 강한
27이에요. 쭉 올림픽 강합니다. 올림픽 최근 6번 대회 중에 무려 5번 진출해 여력이 있고 이건 처음부터 하단의 전통 선수 대회는 굉장히 큰 어떤 진단으로 할 것입니다. 북중미 올림픽 지역 예선이 코로나로 연기되면서 올해 선수들을 추가하고 오늘 대한민국 어그로스 마지막 조별 경기를 치르기 위해 입장입니다. 김진현 이전 경기에서는 이동경과 이강인 선수가 나왔었던 그 위치에서 오늘 선발로 나왔던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서영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쳤고 저번에 두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중 하나 주어를 부르면서 골 잡고 선발하고 빠지고 올려줍니다. 이 선발인데요. 자, 박지수가 머리를 들이밀면서 잘 끌어냈고요. 중국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거 넣으면 편하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정체불명의 음료가 되어버렸어. 코코넛 향이 와서 괜찮지. 낮기 때문에 블로커를 이용한 공격을 의도적으로 많이 할 겁니다. 변칙적인 공격이 많이 들어오겠죠. 점수 11대8. 아이고. 아! 나이스. 아! 야구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야구는 여전히 못하는 거. 무사야? 나갔어. 와, 김현우 수비 미쳤네. 아! 우리 어디로 공격하냐, 축구는? 왼쪽이겠지? 그러니까. 아,